요즘엔 우리의 자랑인 한류 스타들이 외국의 공항에서 구름처럼 모인 팬들에게 환영을 받는 모습 자주 접하게 되죠. 특히 한류 바람이 거센 동남아시아의 경우엔 그곳 국민들의 극진한 한류 사랑이 우리나라와의 친선 유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렸던 1950년대에 동남아에 지금 못지않은 한류 열풍이 불었다면 믿어지십니까? 대한민국의 예술 사절단이 해군의 배를 타고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홍콩, 대만 등 우방국을 차례로 돌면서 친선 도모를 위한 순회 공연을 펼친 건데요. 항구에서 그 나라 국민들과 우리 교민들이 사절단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모습은 지금의 한류 스타들이 해외에서 받는 환영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동남아 각국의 이국적인 풍경 속에 펼쳐지는 대한민국 예술 사절단의 멋진 공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의 예술을 통해서 아시아 반공국가 간의 친목을 도모하려는 우리 동남아시아 예술 사절단의 장행식이 서울시내 반공회관 앞에서 엄숙히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장행식에서 이 미니어 의장을 비롯해서 총 국무부 장관 등 각계 내빈의 축사와 만세 삼창으로 장도를 축하했습니다. 이래하여 공진왕신을 단장으로 하는 예술의 사도, 우리 동남아시아 친선 예술 사절단 일행 270명은 4291년 2월 22일 인천항을 떠나 해군 엘레스트 편으로 역사적인 장도에 올랐습니다. 감상의 나부끼는 태극기와 더불어 우리 사절단 일행은 오락회 등을 열어 피로를 잊고 또한 권투 등 경기로서 사기와 힘을 서로서로 북돋우었습니다. 또한 밤이면 우리 교향악단의 맹렬한 선내 연습, 그리고 노래자랑 또는 스타 탄생 등의 재미있는 오락을 즐기면서 나무로 나무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이리하여 장도에 오른 지 12일간의 긴 항해 끝에 파일럿의 안내로 3월 5일 자유월남공화국의 수도이며 알람미 수출항으로서 알려져 있는 사이공항에 각계 인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상륙했습니다. 사이공시의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건물들은 우리 일행에게 남방도시의 인상을 깊게 해주었습니다. 야자수를 위시해서 이름 모를 가지각색의 식물이다. 또한 곳곳에선 풀이 있어서 시원한 느낌을 주었으며 들에서 평화스럽게 노는 물소들은 자라나는 월남의 힘찬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울창한 고무나무의 숲을, 사이공시에 상륙한 사절단 일행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우리 해병의장대의 씩씩한 시범시가 행진을 거행했습니다. 태양이 내려쬐이는 혹서 밑에 늠름하게 자유월남의 수도 사이공의 시간을 걷는 우리 국군의 용맹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이공 시민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으며 또한 각종 시범 훈련은 절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이공의 신병훈련소에서도 역시 우리 해병의장대의 시범훈련은 우리 한국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 친선예술사절단의 첫 공연은 사이공시에서 가장 큰 대남극장에서
3월 5일 개막돼서 일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장엄한 KBS 교향악단의 연주, 이경숙장의 독창, 합창단의 코러스 등 우리의 고유 문화와 예술은 사이공 시민들의 열광적인 인기를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김백봉 여사의 유아한 고전적인 장구춤은 월남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그 옛날 화랑의 슬기로운 기백을 상징하는 듯 무대에 벌어지는 씩씩한 그 무는 관중들을 감격해 했습니다. 또한 신선예술사절단 일행은 작년에 우리나라에도 방문한 바 있는 고 월남 대통령을 예방하고 특별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날 대통령 관저에서는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향악과 정순빈 양의 피아노 독주, 고전무용 등 우리 예술의 일대 향연이 베풀어져 고 월남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손님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단장 공진왕 씨는 고 월남 대통령에게 우리나라의 그림 한 폭을 증정했습니다. 이리하여 사이공을 떠난 우리 예술 사절단 일행은 3월 12일 태국 수도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수도 역시 우리 일행은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인구 130만을 가진 아름다운 남국의 불교 도시 방콕의 시가 자유우방의 일원으로 힘차게 향상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태국 수도 방콕은 거리거리에 활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국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외국의 침범을 당한 바 없는 자주적인 나라이며 세계 제1의 불교국이라고 할 만치 가는 곳마다 웅장한 사찰이 많은 것이 특색이며 거리를 활보하는 중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각색의 불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며 국민들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 예의범절도 대단히 엄격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태국에서 매력적인 존재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왕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태국의 연날리기 대회가 우리나라에 못지않게 성황을 이루어 흥미를 느끼게 했습니다. 마침내 3월 13일 태국상 겸 국방상 탄엄씨 부처를 비롯해서 태국의회 의장 타라콘씨 등의 귀빈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유명한 NBC 경영학단도 공연한 바 있는 문화관에서 한국 참전동지의 주최로 공연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경영학단의 세련된 연주와 독창, 합창 또한 예술적인 고전무용은 뱅코크 시민들을 황홀경으로 이끌어 열광적인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찬조 공연으로서의 태국인의 고전무용은 우리 일행에게 매우 재미있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우리나라 미술품을 이곳 문화관에서 전시함으로써 태국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상관저 넓은 뜰에서는 우리 단원 일동을 초청해서 파티를 베풀어 화기가 넘쳐흐르는 가운데 우리 단원들은 피로를 잊어버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국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 쓰러진 용사들을 기념하는 충원탑. 우리 사절단 일행은 이 탑에 참례하고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충원탑 재단의 화환을 증정하고 경건한 묵념을 올렸습니다. 이리하여 인상 깊은 뱅코크의 공연을 마치고 태국 국민들의 환송리에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로 향했습니다. 3월 22일 마닐라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김훈 대사, 우리 교포들,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 등 귀빈 다수의 환영과 더불어 한비협회 아가씨들이 마련한 화환과 꽃의 세례를 받으면서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김훈 대사의 초청으로 우리 대사관에서 파티를 가짐으로써 고국에 돌아온 느낌을 맛보았습니다. 아담한 메가더 브릿지에서 보는 마닐라의 시각. 거리거리마다 현대식 고층 건물들이 우뚝 솟았고 자동차가 풀스피드로 달리는 넓은 도로는 깨끗하고 아담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싱히 흐르는 가로수와 더불어 약진하는 필리핀의 모습을 넉넉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3월 23일 루네타 공원에 모여드는 시민이 관람하는 가운데 해병의장대 시범훈련이 절찬리에 거행되었습니다. 위대한 반공투사 고 라몬 막사이사의 대통령의 묘는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필리핀 국민의 독립정신을 상징하는 무명전사의 탑, 자유필리핀 국민의 선구자 리자르의 동상, 저녁 노을이 짙어질 무렵 필리핀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 영향의 초청 파티가 있었습니다. 교향악단의 연주 칵테일 파티, 그리고 우리 합창단의 노래소리는 화려한 샨델리아와 더불어 보다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또한 노선 자동차 회사에서는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그림 전시회를 개최해서 마닐라 시민의 대환영을 받았으며 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식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마닐라 극동대학 강당에서 벌어진 우리 예술사절단의 다채로운 공연은 여기서도 절찬을 받았습니다. 한편 필리핀 특유의 가지각색의 남방무용은 이국적인 풍미와 더불어 재미로운 시간을 갖게 했으며 양국 간의 여러 가지 예술의 향연은 한비 두 나라의 친선과 우위를 더욱 두텁게 했습니다. 마닐라를 떠난 일행은 때 아닌 거센 풍랑으로 말미암아 16시간이나 고생한 끝에 3월 28일 국제도시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각국 사람들이 넘나드는 국제도시 홍콩의 거리는 유달리 번화하고 여기를 달리는 2층 전차는 더욱 이채로웠습니다. 또한 네온사인으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홍콩의 밤이 깃들면 아롱지게 꾸며진 항구 도시는 이국 정서가 넘쳐흐릅니다. 우리 예술사절단은 이날 오후 9시부터 홍콩대학 강당에서 제1회 공연을 가졌으며 아름다운 이것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특히 이남수 씨가 지휘하는 우리 합창단의 아리랑 명산도 등 민족 정서가 흐르는 노래소리는 청중들의 앙코를 연발케 했습니다.
그리고 우아한 우리 고전 음악이 장내에 흐르고 여기에 맞추어 우리 민족 정서가 깃들인 아름다운 상고 무용 역시 절찬을 받았습니다. 홍콩을 떠나 우리 예술사절단 일행을 실은 해군 LST는 4월 3일 자유중국의 키룽항에 도착했습니다. 키룽 부대는 우리 김홍일 대사를 비롯해서 키룽 시장과 수많은 교포와 자유중국 국민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환영하는 장면은 이채를 띄웠으며 꽃다발의 증정, 또 키룽 시장으로부터 중국지우라는 글씨가 쓰여진 사포가 공진항 단장께 증정되었습니다. 이어서 환영회가 벌어졌습니다. 아담하고 남국적인 정서가 흐르는 키룽의 시가 이것으로 특색을 띄운 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전거를 애용하여 마치 시가지는 자전거의 전시장과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자유중국의 국부 선문 선생의 동상은 이 나라 국민들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대북시 한복판을 태극기를 앞장세우고 용감스럽게 행진하는 우리 해병 의장대. 총통부 앞 광장에서 자유중국 국방장관의 사열이 엄숙히 거행되었으며 여기서도 우리 해병 의장대의 씩씩한 시범을 전개함으로써 대한국군의 용자를 마음껏 과시했습니다. 여로를 불사이도 없이 단장과 부단장은 김홍일 대사의 안내로 부총통 진성 씨를 예방하여 환담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술사절단 일행은 입법원 의장 중산당에서 내빈 다수와 시민의 환영리에 대예술제전을 베풀었습니다. 특히 유아한 고전음악의 흐름과 더불어 전개되는 고상하고도 아름다운 김백봉 여사의 고전무용은 절찬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약진하는 한국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사진 전시회가 입법원 의장 내에서 전시됐는데 대북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람했습니다. 대북 화평동로에 자리 잡은 사범대학 강당에서는 우리 사절단의 실내악단이 한국의 정서 어린 곡목을 연주함으로써 청중의 앙코를 연발케 했습니다. 한편 LST 선내에서는 습기, 인형, 죽새품 등 가지각색의 우리나라 국산품이 전시돼서 많은 관람객들을 찾아오게 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약진상의 이모저모를 인식해 했습니다. 우리 예술사절단의 마지막 공연의 땅 오키나와에 도착한 것은 4월 8일. 오키나와 타임스의 전시장에서 사진 전시회를 가짐으로써 약진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는 미 해병 제3사단장의 서열과 아울러 부슬비가 날리는 가운데 우리 해병 의장대의 시범 훈련은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예술사절단이 나하시에 도착하자 시내의 인기와 여론을 총집중시켰으며 오리온클럽 극장 앞은 보기 드문 인파의 성으로 말미암아 경찰까지 동원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다분히 풍기는 합창과 소양악단의 세련된 연주, 또한 무용은 나하 시민들의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정된 여정을 무사히 끝마친 일행을 싣고 LST는 함수를 북으로 돌려 귀로에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50여일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4월 14일 마침내 그리운 고국의 항구 인천항에 상륙 귀국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부두 함상에서 사절단의 환영식이 거행됐는데 이 민현 의장의 환영사 이어서 단장 공진항 측을 비롯해서 단원들에게 꽃다발이 증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민현 의장은 단원들과 이들이 악수를 나누어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우렁찬 만세 소리는 우리 동남아시아 예술 사절단의 빛나는 업적을 축하하는 듯 했습니다.